자, 유니3D의 유니입니다. 네,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SK문의도 오네. 자, 일단 여러분들과 제 ZBrush 화면 구성이 다를 겁니다. 네, 달라요. 뭐가 다르냐? 일단 화면 구성이 다릅니다. 라이트박스 꺼주시고,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꺼냈죠? 또 이렇게 꺼냈습니다.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거를 이렇게 꺼내고 또는 이렇게 퀵 메뉴를 만들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? 하지만 실린더 하고 T 누르고 메이크 바이 폴리머시를 누르면 생깁니다. 이 이유는 이 버튼이 메이크 폴리메시 상태일 때 사용 가능한 메뉴여서 버튼들이어서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 UI는 다릅니다.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한 이유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네, 색깔도 다르죠? 네, 이쁘기도 하고. 네, 색깔 바꾸는 것도 알려드릴게요. 자, 이거 하는 이유는 빨리 더 작업을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. 언제 이렇게 지오메트리 키고 뭐 이렇게 옵션들을 찾아 헤매서 쓸 겁니까? 이렇게 서브툴에 관한 거, 뭐 지오메트리 관한 거, 이렇게 디포메이션에 관한 것들, 이렇게 나머지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퀵으로 만들어서 메뉴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더 빠르고 쉽게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죠? 이렇게 브러쉬 선택도 빨리 할 수 있고 또는 단축키를 만들어서 빨리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커스터마이징 UI 만드는 방법과 이렇게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과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, 그리고 하키를 만들고 하키도 저장을 해야 합니다. 하키 저장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 UI도 공유를 할 거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제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징 구성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화면 구성하는 방법. 자, 일단 여러분들과 똑같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어디 보자. 뭐 이런 화면이겠죠? 자,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첫 번째 화면 구성하기. 자, 일단 커스텀 UI를 만들 때 프리퍼런스를 눌러주시고 컨피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. 설정 프리퍼런스의 컨피그에 enable customize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. 그래야 이렇게 뭔가 커졌죠? 뭐 이렇게 나오고 이래야 됩니다. 그래,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일단 브러쉬를 가져와 볼게요. 상단에 브러쉬를 가져왔습니다. 팔레트에 가져왔죠? 자, 이 상태에서 옮기면 안 됩니다. 왜 안 되냐? 자, 보세요. 제가 이렇게 컨트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왔습니다. 스탠다드 브러쉬도 가져와 볼게요. 자, 여기까지는 좋아요. 그죠? 하지만 컨트롤 알트 누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. 이거 옮기다 보면 겹쳐져요. 이렇게 겹치면 안 되겠죠? 그래서 프리퍼런스에서 인터페이스 UI 가시면 와이드 버튼이라고 있어요. 와이드 버튼, 얘를 비활성화 시켜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가져와도 겹쳐지지가 않습니다. 좋죠? 자,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바이드도 컨트롤 알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자기에 맞는 화면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 알아봤고요. 자, 이제 퀵 메뉴를 만들어 봅시다. 퀵 메뉴는
일단 프리퍼런스에서 커스텀 UI라고 인터페이스 밑에 있습니다. 거기에 Create New 메뉴가 있습니다. 얘를 클릭하시면 저는 테스트라고 메뉴 이름을 짓겠습니다. 엔터 누르면 상단 메뉴의 끝에 자기가 만든 메뉴가 생성이 될 겁니다. 저는 테스트고 안에 아무것도 없죠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프리퍼런스 간 다음에 자 이제 여기는 신경 쓰지 마요. 여기는 UI 폴더 필러인데 크기를 이렇게 지정할 때 씁니다. 어떤 크기? 여기의 크기 이런 거 지정할 때 씁니다.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커스텀 서브 팔레트가 있습니다. 서브 팔레트를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테스트 위에다가 놓습니다. 그러면 언타이틀의 서브 팔레트가 만들어졌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버튼들을 이렇게 구성을 똑같이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. 필요한 것만 쏙쏙. 이름을 지어볼까요? 얘는 divide라고 전 지어볼게요. 그러면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버튼 누르시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. 이름을 짓기 싫으면 ESC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ESC 그러면 취소가 되고 다시 눌러서 테스트 1이라고 지을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다 구성을 했다. 네, 만들었다. 자신의 메뉴를 만들었다. 하나를 만들었다 하면 프리퍼런스에서 Config에서 Enable Customize를 비활성화합니다. 자, 그리고 똑같이 Ctrl Alt 누른 상태에서 그 메뉴를 여기에 가져와야 돼요. 팔레트에 가져와서 하세요. 자, 팔레트에 가져와서 Ctrl Alt 클릭 눌러주시면 뭐 하키 설정이 뭐라고 뜰 겁니다. 뭐 ESC 버튼 누르면 취소고 뭐 딜리트 누르면 하키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Alt 1이라고 할게요. 그럼 OK 하면 이렇게 Alt 1 하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. 이렇게 퀵 메뉴를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이제 저장을 해볼까요? 저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프리퍼런스에서 Config에서 UI는 Save UI는 저장을 하는 거고 껐다 키면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. 그래서 Store Config를 눌러주셔야 다시 재실행했을 때 그대로 UI를 UI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. 자, Save에서 하나 Save 해주시고 Store Config에서 네 Store 해주시고 자 그리고 하키도 세이브 해주시고 스토어 눌러주셔야 다시 재실행했을 때 하키가 그대로 구성이 될 겁니다. 하키 지정한 방법 또 알아봤죠? 네, 다시 설명드릴게요. 하키는 컨트롤 알트 누르고 클릭 눌러서 하키를 지정합니다. 얘가 스탠다드 브러시가 2번이죠. 얘도 컨트롤 알트 클릭하고 제가 2번을 눌렀기 때문에 네 2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. 브러쉬 선택이 됩니다. 이렇게 브러쉬도 하키로 자주 쓰는 거를 지정하시고 꺼내주시고 뭐 하시면 됩니다. 네, 자 이제 제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. 네, 여기 보면 로드 UI 하면 되지만 저는 껐다 키겠습니다. 껐다 키겠습니다. 자, 제 커스터마이징은 하나 안에 있네. 색깔 바꾸는 거. 그것도 알려드릴게요. 똑같이 프리퍼런스 있습니다. 프리퍼런스. 자, 프리퍼런스. 프리퍼런스를 한번 볼게요. 프리퍼런스 눌러주시면 아이 컬러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저는 스위치 컬러 그리고 키
이거 슬라이드 키 색깔을 이렇게 바꿨습니다.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. 왜 이렇게 많죠? 네. 이 정도 하고, 컬러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. 로드도 할 수 있고. 근데 이렇게 뭐 그냥 컨피그에서 세이브 UI 하면 저장이 됩니다. 스토어 컨피그 해주시고 하면 설정 그대로 될 겁니다. 자, 제 거 이거 알죠? 이거 지금 메이크 폴리메시 3D 메뉴가 메뉴여서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. 자, 일단 꺼내볼게요. 실린더 T. 자, 메이크 폴리메시 3D 활성화를 했습니다. 자, 이거는 이 두 개는 많이 쓰는 베이직과 맥켓 그레이입니다. 이렇게 메토리얼 두 개를 꺼냈고 밑에는 Alt-Q 얘는 Alt-W Q-W-E-R일 겁니다. 그죠? Alt 누른 상태에서 Q-W-E-R 브러쉬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순서대로 해놨어요. 1, 2, 3, 4 이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. 그리고 가다 보면 안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. 이 브러쉬입니다. 얘는 브러쉬를 받았어요. 여러분도 이렇게 오브 크래크 뭐 지 브러쉬라 치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네, 이렇게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고 Alt-Z는 G 모델로 많이 쓰죠. 이렇게 ZXC, 뭐 V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. 아, 또 안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얘는 서브툴 마스터 얘는 플러그인, 얘는 나올 건데 이것들은 안 나올 겁니다. 얘들은 플러그인이에요. 닉스툴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 닉스툴. 닉스툴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닉스툴이라고 구글링 하시면 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네, 좋은 브러쉬입니다. 설명도 뭐 유튜브 있던 것 같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얘는 스포트라이트 프로젝션이고 활성화되어 있죠. 얘는 오토마스크 폴리그룹 백페이스 마스크. 이 친구도 닉스툴에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.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 닉스툴. 제가 링크를 걸게요. 닉스툴 받는 거를 네, 유튜브에다가 링크를 걸겠습니다. 백페이스 마스크를 하면 아시죠? 뒤에 부분이 안 딸려온다는 거. 네, 이렇게 쓰는 툴 있고, 자 이제 퀵 메뉴는 Alt 1번 눌러봅시다. Alt 1 그리고 Alt 2, Alt 3, Alt 4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총 4개고요. 1은 서브툴에 관련된 거 다 있습니다. 그죠? Alt 2는 지오메트리에 관한 거 다 있습니다. 그죠? 여기 키시면 돼요. 늘어나죠? 자, Alt 3 Deformation, 뭐 오토마스크에 관한 거, 폴리그룹 이렇게 메뉴에 대한 이름이 서브 팔레트 이름이 있으니까 보시고 네, 적응하시면 됩니다. 이거 레이지 마우스 뭐 잡다한 것들 있죠? 프레임햇이 있고 네,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닉스툴 꼭 받아주시기 바랐고요. 뭐 이거 추천드립니다. 네, 무조건 추천이에요. 추천. 얘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. 얘도 찾아서 링크 걸 수 있으면 걸게요. 네. 네, 이렇게 제 커스텀 UI도 설명이 끝났습니다. 이렇게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
네,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